안녕하십니까. 크라운 마스터 윤은주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요. 날씨 오늘 너무 덥죠? 활동하시는데 너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 오금성 사장님, 너무 네 감사하네요. 그 멀리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상담 얘기를 항상 제가 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그동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이제 GSMC 마지막 시간이고 또 분당탑에서 오늘이 마지막 종강이더라고요. 우리 종강 파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강사님들도 많이 수고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복제를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씨를 뿌렸다면 열매를 맺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애터미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로얄 워크숍에 가봤더니 정말 100년을 갈 수 있는 기업으로 정말 많이 발돋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리산 포레스트 리조트를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천지개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정말 170세까지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 병원까지 다 마련되어 있어서 얼마나 좋은 이제 애터미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사업자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정말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상담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상담을 하는 사람 있으세요? 상담 매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오 사장님은 스폰서하고 상담을 얼마 만에 하시나요? 몇 주, 며칠 만에? 아니, 국장님이시라서 그러는 것 같다. 우리 이현희 국장님은? 거의 매일, 거의 매일 붙어 계시니까 또. 우리 이진희 사장님은? 스폰서와 상담? 매일? 그러니까. 이게 빈도수가 이제 낮을수록 초기 사업자들은 정말 매일 스폰서의 안내를 받으셔야 방향을 또 제대로 갈 수가 있고, 초기 사업자가 매일 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스폰서의 그 앞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는 스폰서의 상담을 하지 않으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폰서님에게 상담을 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폰서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 그 다음에 그 노하우를 우리가 전수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실수했던 부분, 실패담,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받는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100% 우리가 그 노하우를 알려면 스폰서와 신뢰관계가 돼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매일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초기 사업자들은.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 1회는 꼭 하셔야 되고, 그 주 1회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제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누구 이름을 막 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보도를 꼭 그려갖고 오셔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게 그 준비 자세인 것 같아요. 스폰서한테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분들이 누구누구를 나열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기억을 하려고 해도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보도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해 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폰서와 상담하는 그 자세 나오죠? 여기 넘겨주시겠어요? 어떤 걸로? 아, 이걸로. 뭘 눌러? 이걸 눌러요? 이거? 아래 아살포? 아, 이걸 써봤어야 알죠.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도 했고, 상담 받을 때 자세. 내가 먼저 스폰서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코칭을 받기 때문에 항상 내가 먼저 요청을 해야 스폰서하고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 받을 때 그 자세는 특별히 자장격질을 하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본부장 직급 이상과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본부장쯤 되면 플러그인이 돼 있죠. 모든 시스템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왕이면 하는 게 본인한테도 열정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담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사사로운 일들, 개인적인 사생활들을 넋두리처럼 이렇게 늘어놓다 보면 이 배가 정말 산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특별히 상담받을 때 자세는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해주는 자세는 스폰서 파트너들 간에 상담을 할 때 파트너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 파트너들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들어주다 보면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내가 해결을 해준다고 스폰서가 해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경청하는 그 자세만 해줘도 파트너들이 본인 스스로 답을 찾더라. 그 다음에 또 파트너들의 상황에 눈높이를 맞추어 상대에 맞는 상담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크라운 마스터인데 신규 아주 초짜들이 오시면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기를 제가 이제 지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이왕이면 단계를 좀 거쳐서 정말 꼭 필요한 상담이면 이제 저한테 오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바로 위에 직급자 팀장이나 국장님한테 상담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눈높이에 맞추는 그 경험담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더운데요. 그리고 이제 바로 윗대 스폰서하고 상담을 했다면 그게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분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는 바로 위에 스폰서에게 토스를 해주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가 너무 힘든다고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할 때 그분에게 믿음과 신념을 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 아까 그 파트너의 그 넋두리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파트너의 그 힘든 거는 알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해주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아픈 이런 환자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분한테 어떤 신념을 주고 우리가 빨리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어떤 신념과 믿음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좋은 말보다는 때때로는 냉정하게 파트너의 사업을 진단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노단장님은 아주 잘하는 부분이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직언을 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파트너의 문제점이. 그러면 이제 될 수 있으면 파트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보고 직언을 해주시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걸 내려주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도 그런 파트너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그 파트너가 상담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가만 보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마이웨이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시스템에 잘 참여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사업자들 보면 상담이 별로 없죠. 우리가 상담을 자주 한다는 이유는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경우에 상담도 스폰서하고 할 말이 많은데, 그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담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을 놓고 있다든지 쉬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꿈과 목표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안 돼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꿈과 목표를 스폰서가 또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하지 못해서 파트너들이 업라인하고 어떤
무시하고 시스템도 타지도 않고 자기만의 어떤 울타리를 치고 우산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또 상담을 하지 않고 또 핀을 이제 승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말도 들려오냐면 파트너하고 스폰서가 함께 승급을 하니까 그 어떤 그런 게 역전이 돼서 그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을 들었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다음에 또 이 부분은 스폰서가 너무 독단적이거나 이기적일 때 그래서 이 상담자로서 나한테 상담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 스폰서로서는 좀 나를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파트너를 외면을 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키거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요. 오는 사람 내보내지 않는 것만 해도 금방 속도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이 사람들이 우리 조직의 암적인 존재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시를 한다거나 그분을 내보낸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했을 때 이 시간 속에서 이분들은 깨닫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의 시간을 주지 않고 현재 내 조직의 어떤 직급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분들이 그 시간 속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언제 깨달을까요? 돈이 됐을 때. 정말 나에게 수입이 어느 정도라도 되면 파트너가 스폰서를 그렇게 외면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의 어떤 상황이 힘들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여러 가지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밖에 생활에서 아직 이 애터미화가 되지 않았다든지 그랬을 때 여러 상황과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내 말에 따르지 않는다고 그분들을 외면을 한다거나 왕따를 시켜서 조직에서 이탈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나중에 정말 직급을 가볼 때는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니까요. 그 우리 돼지클럽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돼지클럽도 필요해요. 그 한 코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라인 조정한다든지 그걸로 인해서 정말 몇 년 동안 쌓아놓은 그 업적이 하루아침 물거품이 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걸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서 사람들은 그 조급함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마음을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스폰서 입장에서 봤을 때 답답하다고 라인 조정을 한다든지 뭐 돼지클럽이라고 해서 그 조직을 다 죽인다든지 이랬을 때 엄청난 나중에 후회가 오는 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 상담을 제가 이제 크라운 클럽이지만 지금도 저한테 밤늦게라도 전화 오시는 총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타 회사에서 엄청난 직급자였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밤 11시도 저에게 꼭 그 필요했을 때 꼭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정말 저분이 저한테 이렇게 상담 전화만 와주신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초창기 때 타 회사에 이제 높은 직급자였다고 해서 정말 목에다 힘을 주면서 정말 저한테 대한 태도라든지 모든 태도가 약간 교만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사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항상 외롭게 사업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의 상담은 굳이 꼭 사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것만이 이 상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얘기도 같이 늘 몸을 같이 부딪히고 같이 있다 보면 그냥 스스로 깨닫는 게 많아요. 특별히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요. 두 분 이렇게 앉아있죠. 그러면 그 앉아있는 그 공기 속에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아, 저분이 옛날하고 달라졌네.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민하게 느끼는 건데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등지고 있구나. 외면하고 있구나. 아니면 아, 행동이 달라졌구나. 저들의 의식이 바뀌었구나. 그때는 몰랐어도 지금은 성공자가 되다 보니까 아 우리 말이 옳다라고 저렇게 인정을 해주는구나. 무언의 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신뢰가 생기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특별히 이제 요즘 들어서 또 그런 거를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폰서와 파트너는 항상 대화가 꼭 없더라도 어떤 시스템 안에서 항상 같이 앉아 있는 거 그것만 해도 사람들은 오해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면요. 보이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는 오해를 쌓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왜 쟤는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해를 쌓으면서 왠지 모르는 거리를 두게 되면 사업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이 파트너 그 팀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엉덩이라도 항상 같이 붙어 있고 어깨라도 마주하고 있는 그 자세가 사실은 상담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게 늘상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졌다면은 특별히 상담이라고 할 거 없거든요. 다 알잖아요. 옆에서 눈빛만 보면 다 아는데. 근데 눈빛으로 안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해를 사게 되고 그래 너 그랬어 라고 이렇게 속에다 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가 쌓이면 쌓일수록 전화 한마디 더 하고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 것도 오해를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또 그런 섭섭함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먼저 전화를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다 보면 이 팀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 그때는 그 사람이 뭔가 불편했었나 보다. 몸이 아팠나 보다. 마음이 심란했나 보다라고 또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는 이제 업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애터미 안에서 함께 성공하자고 만난 거잖아요. 함께 성공하자고 만났다는 것은 정말 우리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죠. 훨씬 더 오래 같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서로 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려면 특별히 대화하지 않더라도 몸을 이렇게 가까이 우리 이정희 본부장님하고 이현희 국장님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만 있어도 오해는 쌓이지 않죠. 그렇죠? 근데 안 보이게 되고 그게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시스템을 안 오게 되면 나도 모르는 오해를 하게 돼요. 그 오해부터 없어져야지 팀워크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한 사람이 초대가 되어지더라도 그 조직에 사람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안착하는 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오는 사람 정말 안 내보내는 것이 가장 상수예요. 그것을 모르고 정말 자기하고 결이 다르다 아니면 뭐가 어쩌다 저쩌다 그 사람을 막 뜯어내는데요. 그 뜯어내다 보면 그 사람 가면 얼마나 손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있기만 해도 나의 매출이 올라오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제 노단장하고 싸울 때도 그런 걸로 많이 싸워요. 내 파트너잖아. 여기 사업 안 하고 밖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조금 안 맞는 거는 그 사람을 좀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다려주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돈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개인사가 해결이 되면 다 자동으로 이 사업에 안으로 들어오면서 스폰서 파트너 간에 회복이 되는 일이 있는데 정말 우리 스폰서 된 입장에서는 파트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파트너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자장격질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박정만 단장님이 오셔서 그 말씀 하셨죠. 저는 정말 파트너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홍진영 본부장님이 그러시대. 내가 본부장님을 반드시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파트너가 있었다고. 근데 그런 파트너가 또 이렇게 복제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그 소리 듣고 제가 귀가 번쩍 뛰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이제 박정만 단장님이 우리한테 정보를 주시고 한 달을 센터를 출근을 해주시겠다고 오시는데 가만 보니까 그분도 돈을 보셔야 되잖아요. 소실적 이제 사업자도 돌보고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노단장이 스폰서님 우리 이제 알아서 잘 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서 소실적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박정만 단장님이 너무 감사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저도 그 사실을 잘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또 저도 이제 아 그때 그런 적 있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애터미에서 서로 소통이 되고 유통돼야 할 부분이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거고 정말 마음과 마음을 사는 그런 어떤 의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조그만 것 가지고 흉보고 트집 잡고 불만을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보내버리면 정말
이 애터미 전반적인 여러 가지 영향이 미쳐요. 왜 그러냐면 외부 이제 밖에 나가 보면 애터미 사업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갈등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문제 때문에도 하다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거죠. 사실은 애터미 뭐 돈 애터지게 돈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한테 찾아오는 모든 사업자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꼭 품어야 된다. 보내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 그 할 말이 올라오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그거 참고 나한테 잘했다고 쓰담쓰담 해주는 것이 가장 상책이에요. 그래야만 이 사업이 정말 어느 날 포도송이처럼요.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뻥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뻥튀기처럼. 그게 뭔가 내 그릇의 크기라고 하죠. 소실적의 크기, 이 크기는 나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초창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가 스폰서하고도 또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파트너하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뭐 소비자하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돈 벌 때까지 참으리라. 근데 참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요즘 우리 홍진영 본부장님 푸처셀프 강의 하시죠. 그 강의 너무 좋거든요. 저도 이제 아, 그 강의에 비춰서 저희들을 되돌아 봤을 때 아, 내가 임페리얼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이 정말 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고 또 조금 10명, 20명만 모아도 버스 대절을 해서 온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모든 거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했던 이유들이 임페리얼 될 사람들이니까 임페리얼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에 여러 가지 그 조그만 거라도 저희들이 속을 비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퓨처셀프를 보면 그 책을 보면 정말 미래의 나를 상상을 하려잖아요. 근데 미래의 나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상상을 하지 않으면 예전의 과거의 기억들로 나를 채워가다 보면 나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상을 정말 우리는 어차피 애터미를 하면 임페리얼을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머리에 세팅을 하고 그 세팅을 하게 되면 파트너들이 이런저런 일들은 정말 좋은 추억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우리 이제 사업 성공의 길 강의할 때 노하우가 돼요. 그런 어떤 자본이 되는 거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자본이 되는데 그때 놓쳐버리면 이제 이렇게 꺼리가 되죠. 잘못 껄거리 되죠.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그런 어떤 후회의 소리들을 제가 이제 리더들로부터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애터미에 입문을 했고 성공의 8단계대로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다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가 임페리얼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상담은 꾸준하게 스폰서하고 하시되 스폰서하고 안 되면 그 스폰서랑 더 위에 스폰서를 찾아가서 상담하시고 또 저한테도 오셔도 되고 우리 단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또 총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시면서 임페리얼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디딤돌을 잘 딛고 올라오시는 그런 과정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복제 난 정말 이거 처음 써보네. 듀플리케이션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 복제라는 것은 내 원판이 잘 되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년을 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정말 100년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원리가 애터미에서 모든 사업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100년을 간다는 것은 애터미도 100년을 가기 위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페리얼이 가려면 내 자신이 처음부터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임페리얼, 나는 꼭 임페리얼을 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15년의 그 어려운 과정들을 묵묵하게 참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나의 속을 보여주기 싫었고, 나의 그런 부분들이 좀 수치스럽고, 스폰서한테 원망하는 거, 그 다음에 파트너들한테 뭘 약속을 했는데 뭐가 힘들어서 뭐 어떻게 저렇게 그걸 약속을 번복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저한테는 기억이 없거든요. 사실은 약속은 꼭 지켰던 것 같아요. 직급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직급 유지 안 되더라도 약속한 건 지켰어요. 왜? 그 파트너를 키워야 되니까. 그 파트너가 반드시 이 자리에 올라오면 또 그분이 정말 큰 리더로서 성장할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건 투자라고 생각을 했지, 아우 나하고는 직급하고 상관도 없는데, 정말 제가 그런 말들 좀 짜증이 나거든요. 이 내 모든 파트너의 수입도 내 수입이거든요. 내 파트너가 승급하는 것도 내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근데 나의 직급과 나의 하이 매출 기준을 놓고 그것만 놓고 계산을 하는 어리석은 리더가 되지 말도록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이 파트너 눈에 띄는 순간에 그 조직은 정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안하잖아요. 내 직급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스폰서가 이렇게 같이 띄워주고 같이 도전에 합세해 주면서 도와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힘이 임페리얼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얄팍한 생각 하나 가지고 정말 아우, 아, 예, 예, 지금 하다 보니까 내 직급이 안 된다. 그러면서 취소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왕이면 파트너하고 약속은 정말 무덤까지 가더라도 꼭 지키셔야만 이 사업의 크기를 크게 보고 가시는 그런 리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복제의 출발점은 또 태도죠. 우리가 애티튜드를 많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성현 박사님 계실 때도 그 자세를 많이 교육을 듣고 했었지만, 배운 대로 하는 태도,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에게 해당하는 말로 들어야 되는데, 항상 내 파트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저 소리. 우리 스폰서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받으시면 절대 발전 없어요. 제가 15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리더들을 보니까, 뭐야,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하고, 밑에 파트너들 들어야 된대요. 저 위에 스폰서가 들어야 된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항상,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그래야만 내 파트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변화가 되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매월 다른 사람들 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배운 대로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태도. 파트너가 있는데 스폰서 없는 파트너들을 제가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파트너의 힘은 얼마만큼 힘이 들까요? 그래서 항상 있어야 줄 곳에는 스폰서는 항상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스폰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사실은 여기를 다 청소를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단톡방에서 보면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센터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강동탑도 제가 봤거든요. 청소를 오금성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뵙고,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정말 큰 사업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따지지 않잖아요. 대부분 따져요.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 해? 라고 따지는 그런 이제 파트너들이나 스폰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스폰서가 별로 존재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런 경우를 제가 잘 못 봤는데, 특별히 그런 파트너들을 많이 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더 해야지. 왜 나를 더 시켜?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좀 더 하는 거, 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것이 우리 사업을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아닌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속도 내고 싶은데 자기 성격대로 자기 이익 속을 챙기면서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 따라와요. 이게 뭐 적군 동기, 해피 동기가 있는데, 적군 동기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지 말라고도 따라오는데, 어떤 해피 동기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 사업의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도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복제가 잘 된 원판이 복제가 잘 돼야만 일이
애터미에서도 100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우리가 이어왔으니까 속도를 빨리 내시고 그 속도에 맞춰서 나도 리더로서의 준비가 되어야만 일이 더 훨씬 쉬워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없는 얘기도 가식적이지만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하는 훈련도 처음에만 어려워요. 처음에만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 파트너에게 힘이 되는 단어, 용기가 되는 단어를 가식적이지만 하셔야 돼요. 왜 그런 분들 있죠. 나하고는 잘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성격이 지금 여기 와서 성격 나눌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요즘 주변에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저희 집 가는데도 지금 한 세 군데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걸 인수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 여러 가지 비용,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 하면 좋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돈 안 드는 일인데 이왕이면 이왕 하실 때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제가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정말 싫은 사람한테 말하기 싫었는데 이렇게 저 굉장히 좋아해요 하다 보니까 진짜 좋아지더라고. 말이 앞서야 된다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라도 연습이라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연습하고 나면 처음에만 힘들지 그 다음엔 쉽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은 입에 이제 달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좀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파트너 입장에서는 존중을 해드리는 그런 매너, 그게 매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폰서들이 다들 힘든 상황에 있는 스폰서들이었고 뭐 3대 본인들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막 그 담배 꽁초도 정형외과 가면 가장 좋은 질이 좋은 담배 꽁초를 줄 수가 있대요. 이제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뭘 바라겠어요. 전혀 바랄 수도 없었고 빨리 그분들이 성공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랬고 또 이제 저희 노단장은 그분들의 파트너들까지 상담해드리면서 사업 설명도 해드리고 우리 박정만 단장님 러시아에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조직이 형성이 됐을 때 줌으로 그렇게 미팅 해드리고 제가 이제 이런 게 자랑이 될까봐 사실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랑이 아니라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 스폰서들이 항상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은 스폰서 같은 파트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15년이 지나고 보니까 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참 잘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교육에 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성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남한테 이렇게 해대는 말을 잘 못해요. 될 수 있으면 다 그분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는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 유해 스폰서님들이 정말 다 잘 되고 다 로얄클럽이 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저희들이 보람이더라고요. 파트너 잘 되는 것 정말 큰 보람이지만 스폰서들이 잘 되는 것도 큰 보람이에요. 이제 이번 이제 로얄 워크숍에서 제가 느낀 건데 이후에 스폰서들이 돌아가시고 또 환자로 누워 계시고 그래서 다 사라져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아주 그분들이 이 로얄 워크숍 전체를 다 휘어잡았어요.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장격질을 하시면서 아, 저분이 여전사가 되셨구나. 야리야리하게 사회보고 이쁘다. 굉장히 곱상하게 봤는데요. 어느 날 여전사가 돼서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을 찾아서 일을 했고 그분들이 정말 어디에서든지 항상 튀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 왜? 그건 너무 힘이 드니까 스폰서들의 후원 없이 본인들이 두 줄을 다 잡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마인드 컨트롤이라도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본인들의 그런 저기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열정적이고 여전사 같고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애터미 사업은 참 신기하다. 스폰서 부재 중에도 저렇게 열심히 한다. 그 이유는 다른 타사들하고 비교되는 게 애터미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시스템에만 올인이 되어 있으면 성공하기 쉬운 그런 우리 애터미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복제까지
다 끝난 것 같죠? 이게? 그래서 작은, 다 된 것 같은데요? 작은 것의 복제. 제가 내용에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 습관. 성공 습관, 이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정말 시스템에 올인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성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관을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을 바꾸시는 게 가장 성공하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걸림돌이, 내가 부딪히는 돌이 내 발등을 아프게 했지만 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죽겠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항상 살겠다는 소리로 많이 바꿔서 얘기를 했고, 그 파트너가 너무 속을 썩이면, 야, 밖에서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분은 와서 소비자로서 매출도 올려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는 훈련. 그리고 내가 처음에 애터미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막막해요. 그 막막한데 와서 속을 썩이는 파트너가 있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먹고 쓰는 거. 그런 것만이라도 우리 어찌 됐든 속을 썩이는 파트너가 있더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가버리면 그분은 부정적인 걸로 돌아가면 내 사업에도 여러 가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그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어떤 습관을 잘못해서 그냥 내치거나 뭐 시스템에 나오지 말라거나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아 저분이 어떤 막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뭘 도와줄까? 그분을 바라봤을 때 내가 뭘 도와주면 저분이 긍정적으로 돌아설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성공의 그 습관이 문제를 부딪혔을 때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그게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복제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어떤 성공의 습관도 어떤 긍정적인 말 해석을 잘 하셔서 이제 임페리얼까지 빨리 승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